Suppose that the price of frozen yogurt falls. Falls 하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해보라 명령형이죠. 대리하를 명령, 가정해보래요. 그 가격. 프로즌 요거트 하면은 냉동 요거트죠. 냉동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해보세요.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은 says 말할 것이다. 그죠? 말합니다. 대리하를. 당신이 더 많이 살 것이라고. 그쵸? 프로즌 요거트를. 그쵸? 동시에, the same time, 동시에, 당신은 will probably, 아마도, 무엇만 살 것이다. 살 것입니다. 덜 살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A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신은 you will likely, 무엇만 살 것 같죠. You will buy more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살 것 같대요. As well. 또한. 그죠? 이러한 경우에도. Since ice cream and topping are often used togeth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스크림하고 토핑이 자주 사용, 함께 사용되기 때문이다. Since 하면 무엇 뭐 때문에 되죠? 그죠? 그 다음이 when a fall 뭔가 가격의 하락 얘기하는 거죠. 그 하락이 될 때 언제? In the price of one good.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의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되죠. 올라갑니다. 더 수요는 올라가요. 뭐에 대한 수요? 또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 그쵸? The two goods, 두 개의 상품은 a called complement.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완하는 상품이라고, 보완제라고 불린대요. 됐죠? 네. 자, B번 볼게요. 그것들은 종종 pair라고 하면은 쌍이죠. 쌍인데 goods, 상품의 쌍입니다. That are used, 사용되는 in place of each other. 서로 각각 in place of 하면은 대신해서 이런 뜻이죠. 대신해서 사용되는 like hot dog and hamburger. 핫도그와 햄버거처럼, 그죠? 햄버거처럼 대신해서 사용되는 상품들이죠. 이제 suppose 또 다시 한번 상상해 보래요. 대리아를요. The price of chocolate topping pearls. 그 초콜릿 토핑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상상해 봐라. According to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되죠? 당신은 you will buy more chocolate topping. 당신은 더 많이 살 것이래요. 초콜릿 토핑을.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번 볼게요. This is because. Because 다음에는 절이 오겠죠. 주어 동사. 그렇죠? 그래서 because of은 명사. 이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스크림과 프로즌 요거트가 둘 다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이기 때문이래요.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들이기 때문입니다. Satisfying similar desire. 비슷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됐어요? 그리고 when a fall 또 마찬가지로 하락일 때. 어느 것이 하락할 때? In the price of one good. 이렇게 되죠. 다시 하나의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되죠. 줄죠. 수요가 줄어요. For another good.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주네요. 그죠? The two goods are called substitutes. 이러한 두 개의 상품은 뭐라고 한다? 얘는 대체
제라고 부릅니다. 아까 보안제랑 다르죠. 자,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냐? CBA가 되겠죠. CBA. 왜냐면 맨 처음에 아이스크림과 프로즌 요거트를 얘기하다가, 그죠? 여기 와서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핫도그와 햄버거처럼 서로 대신해서 사용되는 제와의 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번 경우에서는 아이스크림도 더 많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반례를 제시하죠. 됐죠?